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지난 영상에 제가 노루궁뎅이 버섯을 한번 키워봤는데요. 수확을 한번 하고, 봉지를 좀 벗겨냈어요. 벗겨낸 다음에, 그 뒤로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해서, 제가 오늘 한번 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봉지 텐트를 벗겼고요. 원래는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는 그 랩을 벗기지 않았어요. 랩 벗기지 않고 중간에 구멍만 이렇게 뚫어뒀는데 구멍 뚫어준 곳에는 잘 나지 않더라고요. 그래갖고 일단 제가 봉지를 반 이상은 벗겼어요. 반 이만큼 정도는 벗겼고 그 밑에는 아직 이쪽은 아직 봉지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봉지에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밑에 부분은 지금 구멍 뚫어놓은 자리에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났어요. 두 개가 났고,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곳에는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못생기게 나긴 했는데, 그래도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. 그래갖고, 일단 이 동그랗게 생긴 요 밑에 부분은 먼저 오늘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노루궁뎅이 버섯이 진짜 꽤 많이 커졌죠? 지금 제 주먹만하게 커졌습니다. 일단 여기 하나 두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걸 한번 또 벗겨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쪽에도 꽤 이건 조금 주먹보다는 좀 작은데 여기도 수확을 하고, 그리고 이 위쪽에 지금 이렇게 난게 있어요. 그리고 요것도 좀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수확을 하고, 지금 여기 좀 새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더 크도록 냅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위쪽에 이렇게 지금 못생기게 나고 있어요. 그래갖고 이 못생기게 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잘라줘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걸. 네, 오늘 최종적으로 수확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. 꽤 많이 컸죠? 네, 집에서 기른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. 한 2주 정도 걸렸고요. 첫 번째 수확한 뒤로 지금 총두 번째 수확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서도 조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노루궁뎅이 버섯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내일 먹기 좋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그 버터에 고기에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.
네, 오늘 최종적으로 수확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. 양이 그래도 꽤 나오죠? 이거는 잘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고기 구울 때나 이렇게 해서 버터나 이렇게 해갖고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